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제가 몇 개월 동안 키운 식물들, 근황, 리뷰해봅니다. 아이고, 얘가 누굴까요? 얘가 사계 바람꽃이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는 저희 집이 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축 처지고 잘못 크네요. 그래서 요 아이가 참 어려운 식물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되게 잘 키워보고 싶은데 이제 근근이 이제 하얀색 꽃이 피고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요렇게 아이고 축축 처지고 해가지고 좀 아쉽고 아이고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식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기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자라는 걸 보니까 쉬운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웠고 노지에서 이제 땅에서 커야 잘 자라는 아이 같습니다. 짜자잔, 저희 집에서 너무너무 잘 크고 예쁘게 피는 요 아이는 바로 선애기 별꽃입니다. 너무 이쁘죠? 물도 줘도 얘가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참, 같은 시기에 샀어요. 이 아이나, 뭐, 산 시기가 비슷한데, 요렇게. 사계 바람꽃은 요렇게 피고 있고, 아이고, 얘는 계속, 지금 30일이 넘었습니다. 30일째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아니, 같은 가격이라도 얘가 너무 이쁘네요. 거의 비슷하게 얘도 3,000원 주고, 얘도 3,0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얘도 3,000원 주고 샀네요. 3,000원 주고 샀다고 돼 있어요. 얘도 3,000원 주고 샀어요. 진작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예쁘다는 걸 알았으면은 두 포트를 살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꽃이 계속 피니까, 정말 꽃동산에, 이렇게 꽃동산을, 미니 꽃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꽃이 질때 꽃대를 따주시나요? 요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꽃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꽃대를 안 따줘도 까맣게 변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있으면 그냥 없어져가지고, 요렇게 폈다가, 요렇게 서서히, 요렇게 저어가면서, 까맣게 없어져서 꽃대를 따주고, 뭐 그런 정리를 안 해줘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요. 제가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고, 물도 자주 준다고 했는데요. 요 꽃에 닿지 않게, 여기다 뿌려줘요, 여기다가. 예. 꽃에다가 물을 뿌리시면은 꽃이 금방 집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꽃은 물이 닿으면 져버립니다. 저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꽃에다가 물을 뿌리시면은 요게 져버려요.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이러고 펴 있거든요. 만개해서 요대로 펴 있는데 이게 되게 싱싱하고 탱탱해요.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꽃에 물이 닿으면 그냥 까만지면서 지는 거예요. 원래 비온 다음날 꽃대가 후두루 꽃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꽃에 물을 뿌리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선애기 별꽃이랑 이 아젤리아는 초보분들이시라면 한번 키워보실 것만 한것 같고, 요거는 이제 노지에나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바람꽃아. 죽을똥 살똥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제 봄 돼서 밖에 나가면 또잘살것 같아서 아직은 아예 모르겠어요, 바람꽃은. 속상하네요. 얘는 너무너무 이제, 얘네 둘은 3,000원에 가격을 하고, 얘는 4,000원 주고 샀습니다.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서 귀여워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얘는, 스노우 드롭이라는, 아이인데요. 하얀 그 꽃이 이렇게 아래를 보고, 하얀 꽃이 아래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꽃 생김새 때문에 스노우 하얀 드롭, 아래를 보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초기여가지고 제가 귀여워서 요 화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서 귀엽게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점점 커지면서 이제 꽃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고산국화. 이제 고산국화가 얘가 참 제가 두 번이나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면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얘를 두 번이나 뽑아보고 죽을래나 살래나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지금은 우리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신기한 게 꽃들은 안 와봐요. 얘네들도
뭔가 저의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꽃대가 지금 두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그래서 보라색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잘 적응해가지고 꽃이 피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고산국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가울테리아라는 식물인데요. 요 알맹이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약간 사과 향기가 나요. 그리고 입장은 이렇게 물이 들고요. 좀 색이 빠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게 이쁘고 이제 신랑이 또 사다 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꽃이 피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나중에 잘 키워서 꽃이 피는 모습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착약. 요거 분갈이가 올렸나 안 올렸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착약이라는 식물인데요.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산 거를 집에서 잘 적응하는지 상태를 보고 이제 이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작약꽃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화분에 작약 심는 법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에다가 작약을 키우시는 분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과 정성으로 제가 한번 화분에다가 도전! 도전해서 아주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유, 좀 어떻게 또잘 자랄지 기대가 돼요. 제가 주말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업로드하고 이제 평일에 틈틈이 한 편, 두편 찍어서 올려가지고요. 이제 업로딩이 어떻게 될지 예약을 다 해놔가지고, 요 작약 분갈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작약도 분갈이 이후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잘 키고 있고, 여기 요렇게 초기 또 이렇게 올라오려나 봐요. 그래서 잘 지켜보면서 이 아이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리스. 한번, 꽃이 활짝 폈는데요. 요 아이가 대표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물 주기가 서툴러서요. 아, 꽃에 이제 스프레이 하면서 물이 좀 많이 닿아서 꽃이 금방 져버렸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이 이메리스가 꽃이 굉장히, 오래 핀다고, 개화 기간도 길고, 꽃도 되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잎에다가, 꽃잎에 그 물이 좀 많이 닿아가지고, 금방 져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요게, 지금 커팅을, 꽃대를 다 잘라줬어요, 커팅을. 그래서 꽃대가 올라올지 뭐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요런 순에, 꽃대가 좀 생겼어요. 좀 약간 몽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어느 정도는 개화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꽃이 뭐 계속 피는지, 뭐 연중으로 뭐두번 피는지, 한번 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렇게, 몇 군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 망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1차보다 활짝 예쁘게 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꽃망울이 총총총 생긴 걸 보니까 꽃이 한번 더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올지 한번 쭉 지켜보면서 또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아, 요 이메리스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요. 한 번쯤 키워볼 만하고 저 같은 초보가 키워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얘가 순한 것 같아요. 꽃은 너무 신기하고 예쁘니까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 중에 저는 요거 너무너무 키우기 쉬운 선애기별 꽃, 그리고 이메리스, 그리고 아젤리아 철쭉 이렇게 세 개가 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 중에는 이메리스, 선애기별꽃, 아젤리아 이렇게 추천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얘도 지금 한번 제가 말려가지고요. 누운 주름인데요. 지금 얼마 산지안 됐어요. 저한 두세 달 키워봐야 얘가 뭐잘 적응을 하는지 꽃이 피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잘 살고는 있어요. 제가 식물 전문가가 돼요. 정말 여러분 한번 다 한번 키워보세요. 이러고 싶네요. 저도 뭔가 제가 잘 키워야 그렇게 될 텐데 멀고 먼 이야기네요. 아직 초보 식물 집사라서요. 이렇게 별어 이렇게 구입한 아이들 한번 계속해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